통상 기자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신평 변호사님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말이죠. 네.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멘토라는 것은 네. 그건 아주 그 잘못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저희 기자들은 그렇게 예. 뭐 저는 뭐 시종일관해서 그것을 부인해 왔고 네. 윤 대통령이 그 취임하시고 나서 뭐 그전에 대선 기간 동안에 막그 활발하게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의견 교환을 하고 했는데 네. 취임하시고 나서는 제가 스스로 연락을 다 꺼내버렸습니다. 아. 그 연락을 안 하는데 무슨 뭐 멘토를 합니다. 예,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대선 기간 중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도 드리고 또뭐 조언도 드리고 그렇죠. 뭐 이렇게 관계를 맺어왔지만 대통령이 되신 후에는 딱 관계를 단절한 거다. 그렇죠. 예, 그리고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기도 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왜 그렇게 끊으셨어요? 우선 말이죠. 네. 그, 이 대통령은, 네. 모든 그 어떤 국정 운영을, 비선 조직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 정상적인 네. 정부 기구를 통해서, 예. 이 국정 운영을 하셔야죠. 예. 저 같은 사람이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한다는 것은, 막, 그거는 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예. 또 뭐, 저희 자존심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뭐, 저, 뭐, 뭘 뭐, 바라고, 뭐, 무슨 뭐 해서 뭐, 비선 조직, 뭐, 그런 것처럼, 비슨 역할을 하고 한다 그러면 네. 제가 살아온 길하고는 또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뭐 비선 저희가 이제 그 국정농단 네. 사태 때 네. 비선 실세 논란은 있긴 했지만 뭐 어떤 무슨 뭐 어떤 그 대가가 있는 게 아니라면 아이디어나 의견이나 뭐 조언 아니, 같은 거 됐어요? 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저 같은 네.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네. 아, 그러시군요. 또 대쪽 같은 데가 있으셔 가지고 예. 그런데 좀 네. 어떠십니까? 그 후보 시절에 네. 쭉 지켜봤던 그 윤석열 후보와 네. 당선되고 지금 한 1년 8개월여 네. 시간이 흘렀는데요.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좀 객관적으로 보실 때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잘하고 잘한 점도 있고 또 못한 점도 있고 그렇죠. 네. 뭐 기본적으로 네. 저는 저 그 어떤 그 윤 대통령과의 그 어떤 그 소중한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것을 그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어떤 반짝이는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윤 대통령이 조금 그 못해가지고 또 텔레비전에 그 나오는 화면에 얼굴이 예. 좀 수척해 보이고 하면은 예. 그 마음이 아픕니다. 예. 뭐 그런 점을 전제로 해서 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윤 대통령이 가장 그 잘 하신 점은 네. 취임하시고 나서 어떤 그 나라의 그 방향을 제대로 그 바꾸셨죠. 네. 과거에 우리가 저 그 문재인 정부나 뭐 그런 쪽에서 하던 식으로 친중국, 친북한 쪽으로 나가서 네. 전체주의 그 블록에 네. 우리가 포함된다고 하면은 네. 우리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 우리가 그 어떤 자유주의 그 네. 연합 세력 네. 미국이나 일본 또 나토 유럽 네. 그런 쪽과 함께 그 나아가면서 네. 어떤 그 기반이 되는 그 가치를 함께하면서 네. 인간의 그 보다 어떤 존엄한 가치를 그 네. 존중하고 이런 그 가치 체계를 갖는 나라로 나아가는 것은 그 대단히 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윤 대통령이 그 잘못하시는 점 뭐 그 뭐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첫째로 네. 그 인사 정책이 네. 과연 그 잘한 것이냐. 인사 정책. 그렇죠. 네. 특히 지난번에 그 방통위원장을 뭐 또 뭐 임명한 지 3개월도 안 되지 않아서 네. 그 국민권익위원장 네. 그 방통위원장으로 네. 또 많이 바꾸시고 하는 그런 보면은 네.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이 가슴이 탁 무너지는 거죠. 가슴이 탁 무너지는 그렇죠.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것은 이제 그 스스로 이 정권이 네. 검찰 정권이다 하는 것을 표명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뭐 그런 점이라든지 그 대선 기간 중에 그 쌓아 올린 그 중도연합청과의 그 소중한 그 동맹. 네. 그것을 이제 거의 이제 그 스스로 허물어 버렸죠. 예. 뭐 그런 것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예. 막 그런 거죠.
뭐 제가 지금까지 그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좋은 이 그 말도 해온 건 사실입니다만은 네. 사실은 뭐 그동안에 많은 그 비판을 그 해왔죠. 네. 그걸 뭐 그 기억하시는 분도 그 있겠죠. 가장 뭐 제가 그 비판의 그 핵심을 어떤 그 뭐 가장 그 저쪽에 그 분노를 산 그런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첫째 저는 그 용산 저 이태원 그 참사. 네. 그거는 뭐 정말 그 뭐 하늘도 울고 땅도 우는 이 국가적인 그 중대한 그 불행입니다. 네. 엄청난 그 불행 앞에서 그 주무장관인 그 이상민 장관을 그대로 그 두시고 한 막 또 헌법재판소의 그 그 탄핵 네. 그 뭐 그런 결정 뭐 그게 저 뭐 그 뭐 그 이 그 받아들이지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만은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대로 그 두시는 것에 대해서 네. 저는 많은 그 비판을 했죠. 그 뭐 저 뭐 저쪽에서 뭐 그 뭐 그런 하지 마라 하지 말아 달라 계속 그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관해서 네. 이상민 장관이나 그 경찰청장은 이 그 사퇴하는 것이 맞다. 네. 뭐 그렇게 그 주장을 했죠. 또 뭐 우리 그 장 선생님 기억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국 교수 네. 정계 복귀할 것이다. 반드시 복귀한다. 조국 교수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은 정계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는 길이다. 네. 그 길밖에는 그 사람한테 남은 길이 없다. 네. 이렇게 그 말하면서 제가 말한 것이 또 저쪽에 그 많은 그 화를 그 돋군 거죠. 어떠세요? 예. 하여튼,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도 한 가지 그 더 말씀드리죠. 예. 네. 또 그, 제가. 국장관과 관련해서 저 대통령께서 뭘 잘못하신 게 있다고 지적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지적한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조국 교수가 이 정치적 자질이 그 자산이 그 뛰어난 사람이다. 저 사람이 그 정계에 놓으면은 그 앞으로 그 얼마든지 뻗어나가고 또 네. 그 자질이 또 충분하고 네. 그렇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정계 복귀밖에 그 남은 길이 없다. 네. 뭐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윤 대통령의 강성 지휘청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분노를 한 거죠, 저한테. 어떻게. 신병사님께 분노했다. 그렇죠. 예, 예. 그 조국 교수의 조국 교수를 위해서 뭐 앞길을 그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느냐. 예. 제발 그 말 하지 마라. 예.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 계속 했죠. 예. 지금 사실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조국 교수는 언제 뭐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바로 그 정계 진출할 겁니다. 또 앞으로 정계 진출하면은 그 사람이 가진 그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자질이 있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그럼요. 조국 교수가 그렇죠. 예. 뭐 그렇게 할 건데. 예. 다만 제가 이제 뭐 조 교수한테도 막 그런 비판을 했죠. 예. 이제는 좀 그 말을 좀 아껴라. 예. 왜 그렇게 그 함부로 그 말을 하느냐. 뭐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제가 그 얼마 전에 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수도권에서 네. 국민의힘이 그 참패할 것 같다. 빨리 그 이 보완 조치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한 것이 막 그 많은 그 그 분노를 사가지고 네. 누구죠? 저 청와대 홍보수석에 있던 친구가 누구죠? 그 이은혜. 김은혜. 김은혜. 예. 김수석이 막 저를 향해서 막 비난을. 아주 그 뭐 험한 비난을 많이 했죠. 이렇게 이제 뭐 저하고 뭐 그 저하고 뭐 좋은 관계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그런 갈등하고 네. 또 서로 그 비극거리는 네. 또 서로 얼굴을 붉히는 막 그런 국면도 있었죠. 어쨌든 윤석열 정리를 좀 하자면 예. 네, 길게 말씀 주셔가지고 시청자들의 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것은 어찌됐든 그 전체주의 세력에 매몰되지 않고 반중국 그다음에 반북한 예. 네, 이런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은 잘한 것이다.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한 것은 인사정책. 그렇죠. 특히 그 권익위원장 하다가 석 달 만에 뭐 방통위원장으로 간 김홍일 위원장 같은 그렇죠. 경우 뭐 이런 것이 문제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중도연합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무너지고 있는 게 좀 답답하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또 신병호 사님을 향해서 과도하게 비판하는 점 이런 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뭐 대통령에 취임하면 뭐 좀 다 누구나 잘 하고 싶겠죠. 그리고 대통령 그렇죠. 예, 인기 봐 좀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독특하게도 벌써 거부권을 9번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 주신 대로 이태원 참사는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제 사회적 참사가 또 발생을 해서 국민들이 모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9번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거기 관해서 뭐 제가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그 네. 아주 그 심도 있게 그 분석한 것은 아닌데 네. 뭐 제가 듣기로는 네. 그 특별법이 이거 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늘을 돌고 땅도 우는 참 네. 이 정말 그 전 국민적 그 불행이고 참 참사인데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그것을 그 방지하는 쪽으로 그 특별법을 그 제정을 했으면 좋을 건데 그 안에 그 과도하게 그 형사 처벌에 그 중점을 두는 그런 조항들이 그 들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 어떤 면에서 그 좀 잘못된 입법이 아닐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 거부권을 그 행사하는 그 이 수치가 그 네. 많은 것은 사실인데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야당이 그 네. 이 그 국회를 그 확실하게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그 뭐 집행부인 그 여권에서 네. 그 이 그 윤석열 정부가 네. 어떤 그 국회 입법에 대해서 그 제동을 거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불가피한 막 그런 측면도 있겠죠.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막 특별한 그 의미를 그 저는 두고 싶지 않습니다.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 자체가 야당이 다수라서 예. 입법에서 여당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지 않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겁니까? 단순한 다수가 아니고 네. 그 절대 다수죠. 또 거기에다가 그 지금 그 현재의 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의 그, 뭐 그런 성향을 이어받은 데다가 또 조금 더 그, 네. 이 강성으로 그 변했지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정부와의 그 타입이나 막 그런 여지가 네. 좀 더 그 과거보다도 더 줄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제가 변호사님께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아쉬움을 많이 이제 토론을 하셨는데 두 번째 이제 중도연합에 좀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 비판을 좀 주셨습니다. 예. 변호사님 판단하시기에 정부와 그리고 여당이 중도 확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당연하죠. 예. 지금 그 우리 한국의 네. 이 유권자 그 분포를 보면은 네. 그 이 뭐 대충 건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그 보수 중도 그 진보가 예. 3대 4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충 예. 봐서. 네. 이 3만의 그 각자 그 보수 중도 그 진보가 각자 그 3만에 의존해서는 네. 절대로 이 정권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묘하게 어떤 그 뭐 황금 분할의 그 네. 상태로 되어 있는데 예. 이 중도층의 그 민심을 가져와야 그 다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네. 뭐 그런 면에서 당연히 그 중도 확장을 그 해야지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중도 확장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대통령께서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과 이후에 좀 태도 변화가 있으셨는데 강서 보궐선거 이전에는 사실은 민생보다 이념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 장관들을 향해서 국무위원들이죠. 향해서 국회 가서 싸우라고 주문도 했고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반국가 세력.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는 소통을 강조하고 또 그리고 민생 현장 나부터 어려운 현장을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이후엔 조금 바뀌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조금 이념 편향적인 좀 이런 판단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면도 있을까요? 뭐 윤 대통령께서 그 강성 지지층에 그 호소를 그 하시는 데 대해서 네. 제가 많이 그 비판을 했죠. 뭐 그 아주 그 막 그 듣기 싫다고 막 저 이 말씀들을 뭐 하시던데. 네. 그래 그 저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 이전에 네. 그렇게 왜 그 저 강성 지지층만 호소를 하는지 나는 저는 뭐 그 이유를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윤 대통령이 왜 강성 지지층에게만 호소하는지 이유를 그 모르겠다. 저도 이유를 예, 모릅니다. 예, 예. 왜 그랬을까? 예, 예, 예. 글쎄요. 그건 아주 그 잘못된 정책이죠. 정책의 네. 수행이죠.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네.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통합시키는 그 역할을 하셔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통합 과정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실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럼. 뭐 지금까지는 막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국민 통합 그 중도 확장, 중도 연합으로 나가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있을 수 있겠죠. 네. 당장 그 많은 국민들이 연두 기자회견 그리고 또 이제 도어스태핑을 이제 중단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제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장면을 기대했는데 이번에도 기자회견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도어스태핑을 그 하시는 동안에 막 그것이 그 갖는 위험성에 관해서 뭐 저는 또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건 아니더라도 그 연두 기자회견을 그 하시는 것이 옳죠. 또 저는 그 헌법학 분야 중에서 그 언론법학을 그 전공을 한 그 학자입니다. 네. 그리고 언론법학자로서 언론 자유의 그 신봉자입니다. 네. 대통령은 모름지기 그 이 언론과의 그 접촉의 면을 그 항상 그 가지고 또 그걸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대통령이 그 대시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그 지금 그 현실적으로 볼 때 기자회견을 막 그 전체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럴 지게 어떤 일부 기자는 그 용심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막 고함을 지르고 하는 막 그런 사태가 지난번 도스트뱅에서도 발생했습니다만은 그런 사태의 그 발생 만약 한다 그러면은 또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도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국격의 그 손상이라든가 막 그런 면에 관해서 대통령실에서 좀 그 꺼려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 그런 면에서 좀 이해해 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일부 기자들의 일탈이 우려되기 때문에 기자회견 하기가 조금 저어스러운 이런 면도 있어 보인다. 일부 기자의 일탈이 그거를 거치는 게 아니죠. 그 전체의 그 기자회견을 응만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기자회견은 임기 내내 못 할까요? 어떻게? 글쎄요. 뭐 저는 그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어떤 막 그 묘수를 짜내서라도 대통령은 자주 그 국민들과의 그 이 접촉의 기회를 그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건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네, 대통령의 의무다. 접촉 국민들과 접촉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고 기자회견을 하셔야 된다는. 그렇죠.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 어떤 방향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자회견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실상 이제 그 3년 차로 들어가지만 뭐 정권을 맡은 지는 한 아직 2년이 채 안 된 이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번에 그래도 TV 매체를 통해서 뭐 대담은 아니지만 국민들께 이제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신 변호사님 보시기에 대통령께서 이 메시지는 꼭 포함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대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 제가 막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 애정을 가지고 또 뭐 그런 것은 그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이 한 나라의 그 지도자는 그 지도자가 국민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에서 힘들고 지친 국민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 비전이어로서의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 제시하는 대통령이 그 되시하는데 윤 대통령의 과정과 그 점에서 성공을 했는가. 막 그런 점에 관해서 볼 때 그 좀 많이 아쉽죠. 가령 그 우리의 그 저는 그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 여러 가지 어떤 그 양극화 또 막 이런 저 막 그 저출산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근본적인 우리가 그 이 저 이 문제에 그 이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그 대책을 대통령이 그 제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가령 뭐 이 그 저는 하나의 그 시안입니다. 그 뭐 제 그 개인적인 시안이고 이건 좀 더 그 전문가들 의견을 그 들어서 그 보정을 해야 될 것인데 모든 한국의 모든 그 국립대학의 그 입학생을 이 그 경제적으로 그 중하위 그 계층의 그 자녀들에게 3분의 1을 그 우선 배정을 하고 나머지를 3분의 1 나머지를 그 이 그 전체 경쟁으로 그 돌리게 하는 식으로 그런 과감한 그 정책이 그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농지개혁을 하던 그 정신으로 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전 국민 의료보험의 기초를 닦았죠. 그런 정신으로 이 나라를
보다 좋은 그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근본적인 계획을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 그 비전을 국민에 제시를 해서 국민의 호응을 얻고 이런 그 과정을 우리가 왜 거치지 못하는가 너무나 아쉽죠. 네. 그러면 농지개혁이나 전국민 의료보험에 준하는 지금의 시대 정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튼 뭐 저 그 뭐 양극화라든지 양극화 해소. 예, 그렇죠. 예. 그 막 그런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국립대학의 중하위층 자녀들 3분의 1을 무조건 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돈 없어도 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나라. 예. 그러니까 뭐 과거에 독일, 유럽 뭐 이런 데 등록금 안 받았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 서울대학교 다닐 적에 그때 그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만 원 아닙니까? 한 5만 원 됐습니다. 5만 원이었습니까? 제가 3만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70년대. 뭐 저희 집같이 그 어려운 시기에도 그 뭐 저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그 등록금 마련하기 그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 때가 우리한테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 중국의 그 대학에 가서 그 제가 객자 교수로 막 소속. 중국 보니까 런민대학에. 런민대학에도 있었고 성파 그 대학에도 있었는데. 성파 대학에도. 그 이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그 한 끼 식사가. 그 아침에 그 뭐 저 이런 그 죽하고 뭐 하고 해서 막 심하게 줘요. 그래 그걸로 이제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한 150원이 돼요. 아, 이 중국 체제 정말 이거 이거는 잘 된 것이다. 그렇죠. 이콰이니까 한 1원 정도, 1, 2원 정도면 뭐 푸짐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중국의 그 이 그 이 변방에서도 그 우산 학생들이 그 이 베이징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아 그 부모는 막 참 뼈골 빠지게 막 그 노동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그 이 유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래도 그 밥알기를 그 제대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을 그 짜는 것 그거는 중국 그 체제가 잘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식으로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얼마든지 사회적 사다리를 그 타고 올라갈 수 있게 기회의 사다리를 무너뜨려서. 안 된다. 기회 사다리를 가장 그 무너뜨리는 게 어느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진보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나 그런 정권에서 이 사회적 사다리를 다 그 흐물어 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지난번에 어떤 방송에 출연하셔서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관련해서 어떤 대통령과의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궁정 쿠데타. 그리고 한동훈 효과는 없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선거를 좀 치르려고 하는 흐름이 좀 형성되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상당 부분 이제 그림을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동훈 위원장으로 교체하려고 한다. 이런 정치권의 그 여러 저 관측들이 돌아다니거든요. 이 대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왜 궁중 쿠데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 먼저 그 제가 그 한동훈 효과는 없다고 말씀을 그 드린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궁중 쿠데타라고 그 말씀 그 이 말한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뭐 제가 그 지역에 그 열심히 그 윤 대통령을 위해서 활동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도 그 만나니까 너 뭐 어디 서울 간다 그래서 어디 갔냐고 아 용산 갑니다 뭐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조금 그 비판적인 그 논평을 하고 그러니까 심야에 그 협박 문자를 보냈어요.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그런 논평을 하면은 당신 가만 안 둔다. 심야에 협박 문자를 받으셨어요. 예예. 그 지인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소에 알고 지내던 분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입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 비판했다고 해서 신 변호사님께 협박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뭐라고 왔습니까? 아, 뭐, 그, 저, 하여튼, 뭐,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예, 예. 이야. 그, 뭐, 저는 뭐, 협박 그런 걸 많이 받으니까, 뭐, 그런데, 또, 그, 대구에 또, 뭐, 유명한 그 활동가 있어요. 뭐 그, 이, 그, 윤 대통령 위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또, 이용서 할머니 모시고, 또, 저희 집에도 찾아오고 한 그,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적대적 태도. 그래서 그 제가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이 바닥에 이제 아주 그 정통한 분한테 그 여쭤보니까 그 사이에 그 이 그 적어도 대구 경북 지역에 친윤 조직은 전부 다 그 한동훈한테로 그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넘어갔다. 이렇게 그 단기간에 그 급속한 그 이전이 있는 것은.
이 조직의 그 전문가가 개입하지 않고는 어렵다 봅니다. 아. 뭐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한동훈 예. 위원장은 그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윤 대통령이나 그 내부에 대해서 예. 내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는 예. 상당히 예. 좀 그 부당하고 예. 그 어떤 그 일탈한 그런 공격을 가하면서 이 자기가 올라서려고 예. 했던 점에서 이것은 일종의 그 공정 쿠데타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그 중국의 그 파란만장한 역사에서 그 가장 그 극적인 그 공정 쿠데타를 막 그 두 개를 그 들 수 있다 그러면은 첫째는 그 그 조조가 세운 이거 위나라를 그 이 그 치고 올라간 그 사마이를 그 들 예. 수가 있고 예. 또 그 모택동의 그 2인자로 있다가 그 모택동의 그 뭐 대항하면서 그 이 들고 일어난 그 인표를 들 수가 있죠. 네. 그 이 그 극적인 그 이 가장 극적인 그 국정 쿠데타의 그 두 건 중에서 과연 어느 것에 그 한동훈의 그 이 이 저 윤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그 해당할 것이냐. 저는 거기 관해서 아마 그 사마이보다는 인표 쪽이 아니겠냐. 아마 좀 뭐 그런 해석을 그 했는데 네. 그것이 많은 그 분노를 그 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건 뉴스인데요. TK의 친윤 조직이 이제는 한동훈으로 넘어갔다. 완전히 넘어갔대요. 완전히 넘어갔다. 아. 그래서 그러면 TK의 친윤 조직은 이제 한동훈 조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한 위원장은 기고만장했던 거죠. 기고만장해서 예. 그렇게 이제 전국의 17개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자신감을 얻어서 예. 대통령에게 대들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서천 화재 그 피해 현장에서는 폴더 인사를 하면서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뭐 저희들 표현으로 하면 굴복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뭐 굴복은 아니고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좀 그 계속 그런 식으로 네. 또 그 방법이 그 상당히 그 또 좀 그 납득이 어려웠죠. 예.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그 사건은 그 우리가 그 실체를 들여다본다면 이거는 아주 그 더럽고 야비한 그 정치 공작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 또 이 김건희 여사가 함정에 빠진 사람인데 함정을 판 사람은 그대로 두고 함정에 빠진 사람을 더욱이 또 그 이 단두대에 목이 잘린 마리 앙투아네트의 그 비유를 하고 또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묵인을 하고 네. 또 더 나아가서 그 대통령의 그 당무 그 관여를 네. 이 당무 개입이도 않는다. 만천하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나 그 국민의힘 그 당헌을 보십시오. 또 민주당의 당헌을 보십시오. 자당 출신 대통령이 당무 관제하는 것을 상당 범위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무시하고 대통령 개입하지 마라. 내가 다 한다. 이렇게 그 들고 있는 것은 그 너무 그 지나치고 그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야비한 공격이 아닌가. 야비한 공격이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의 그렇죠. 야비한 공격이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그렇게 그 나아갔다가 이제 그 뭐 또 여러 가지 상황 전개를 보면서 네. 한 위원장이 조금 그 자세를 그 고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것을 그 한 위원장이 있던 그 대립의 그 자세에서 안정화의 그 단계로 나갔다고 예. 보는데 예. 앞으로도 한 위원장이 막 그런 자세를 계속 그 보이지 않을까. 뭐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유승민 그 이펙트라고 부를 수 있는 네네. 그 어디 정치사의 그런 현상이 예. 있죠. 유엔이 그 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막 이 극 대립의 장을 그 정면 대립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인기가 상승했습니다만은 얼마 못 갔죠. 네. 한동훈 위원장도 만약에 형을 배신한 동생이라 하는 그 프레임이 그 고착돼 버리면은 네. 그 사람의 그 미래는 없습니다. 예. 뭐 그런 것을 한 위원장이 그 조금 깨달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 방향을 수정하는 게 좋겠다. 네. 뭐 그렇게 그 나아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형을 배신한 동생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한동훈의 미래는 없다. 그렇죠. 예, 이런 말씀 주셨고 우리 그 국민들이 예. 그런 것은 또 용납을 못합니다. 배신자 프레임은 용납을 그렇죠. 못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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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정화 단계를 선거까지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또 변수는 있죠.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가장 큰 변수는 물론 공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 한 위원장이 그 비대위원회도 그 장악하고 있죠. 예.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비대위를 완전히 장악하고. 공관위원도 그 공관위원회도 예. 거의 그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천을 그 자기 그 뜻대로 하려고 하겠죠. 예. 그러나 그
올해는 그 어떤 그 정치적인 전통에 따라서 또 관리에 따라서 네. 또 당헌에 따라서 네. 대통령이나 또 당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공천 과정에 그 좀 더 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되도록 네. 그 관여를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런 것을 그 한 위원장이 그 계속 네. 물리치면서 자기 뜻대로 다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또 그 한 번에 그 충돌이 그 일어날 수가 있는데 네. 한 위원장이 막 그렇게 그 어리석은 길을 밟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공천을 둘러싸고 어떤 그 어떤 갈등이 2차전이 진행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좀 지혜롭게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그렇죠. 말씀 주신 걸로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표현. 뭐 마리 앙뚜아네트까지는 모르겠지만 또 거기에 뒤이어서 사치. 뭐 난잡한 사생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격분했다고 저도 전해 들었는데요. 그건 그 대통령 내분에 대한 그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아무리 그 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런 그 막말까지 하면서 예. 그 자신의 그 정치적 목적을 그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아주 그 야비한 짓입니다. 그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한 위원장이 알아서 하시겠죠. 한 위원장이 예. 한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한 위원장이라고 그러면은 예. 글쎄요. 그 김 비대위원 보고 예. 좀 더 진지하게 예. 또 이 그 또 더 확실하게 사과를 하게 하고 출마를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예, 사과하게 하고 예. 비대위원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대위원 지금 뭐 출마를 한다면은 저 그 비대위원 자연히 그만두는 것으로 예, 예. 예. 그러니까 비대위원은 일단 사과가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발언에 대한 사과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한 사과로 그치면 안 되고 사실 그 얘기는 했습니다. 뭐 자기 뭐 이 부분은 없었죠. 다른 부분 TK 예. 관련된 발언이 예. 있었죠. 예. 예. 단순 사과가 안 되고 그럼 어떤 사과를 해야 될까요? 아니 확실한 사과를 해야죠. 확실한 사과. 단순 사과 안 되고 확실한 예. 사과를 해야 된다. 예, 예. 예 확실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직은 사퇴하고 예. 그다음에 마포울은 출마하는 해야 됩니까? 뭐 그 출마하는 거예요. 지금 그 그쪽에 예. 뭐 정청래 그 예. 의원이 워낙 그 기반이 그 단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 출마하는 것은 그 험지에 출마하는 것이니까 예. 거기 관해서는 뭐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뭐 이렇게 그러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아까 이제 다른 목적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비유를 했을까요? 그 우선 말이죠. 네.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 한동훈 위원장의 그 대변인 역할을 했죠. 네. 저는 뭐 그런 그 발언하는 것이 그 두 분과의 그 충분한 그 숙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으로 그 파악을 합니다. 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경률 비대위원의 예. 상당한 숙의 과정 끝에 마리 앙뚜아네트란 말이 그 의도적인 그 발언이죠. 아. 그 단순히 그 실현한 것이 아니고 그 우리가 저 1월 그 둘째 주에 나온 그 갤럽과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그 취임하기 전에 그 어떤 정부 심판론이 그 또 정부 지원론보다도 그 16%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 이거는 뭐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한 3주를 그 경과할 때까지 이 그 16%의 그 차가 그 네.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래서 뭐 그런 결과를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그 중도 확장력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그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다. 대통령과의 차별화다. 네. 그래서 이 그 폭발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차별화 방안을 찾아보자. 그래 가지고 그런 말이 논 것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체로 많은 분들이 이런 평가를 하고 이런 분석을 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 사태가 왜 벌어졌느냐.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그리고 이어서 아마도 다음 정치적 도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분석인데요. 이 부분도 이렇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차별화 전략 속에는 단순히 총선만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대선까지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 대선까지 있는 거죠.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정부의 그 친윤 조직을 그 자기 휘하로 그 끌어들인 것이라든지 그에 저 대선
행보에 그 관심이 없으면은 네. 어떻게 그런 그 일을 하겠습니까? 조직을 다 끌어들이고. 예, 그 조직을 또 뭐 저 단순히 뭐 어떤 뭐 저 그쪽에 그 신망을 그 더 얻는 것이 아니고 예. 친윤 조직을 반윤 조직으로 바꾸면서 한동훈 조직으로 끌어들인 것은 예. 그것은 분명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죠.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은 그 열심히 이제 그쪽을 그 바라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김경률 비대위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예.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를 시킬까요? 글쎄요. 본인의 오른팔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예. 그러나 뭐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뭐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일을. 그러나 제가 김 비대위원을 그 잘라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죠. 네. 예. 예.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그 개인 정치, 자기 정치, 이게 좀 도를 넘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윤 대통령과의 그 차별화를 통해서 네. 살아날 길은 자기가 그 대선 주자로서 살아남아서 대권을 지지까지는 반드시 그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네. 그렇게 그 외길을 그 계속해서 갔습니다만은 네. 아 이거 이래 가지고서는 좀 안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서천 화재 현장에 가서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또 대통령실에 네. 오찬 모임에도 참석하고 네. 막 그런 이제 안정화 단계를 거치면서 좀 더 지혜롭게 네. 이 그 대권 주자로서의 그 자기 위치를 확실하게 그 막 굳히는 막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대권 주자로 자기 위치를 확실히 굳히기에 예, 들어갔다. 예. 아까 한동훈 위원장은 중도 확장력이 없다라는 것이 갤럽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 말씀 주셨어요. 근데 앞서 변호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두 가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꼽으라면 하나는 인사정책 또 하나는 이제 중도 확장에 대한 아쉬움 표명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중도 확장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분으로는 안 되는 거고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 중도 확장력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노력을 많이 하죠. 네. 뭐 자기는 뭐 그 약자 편에 살고 싶다 뭐 그런 그 말씀도 하시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면담이라든가 그런 일정도 그렇게 자꾸 하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그 성장 환경이나 또 가족 배경 막 그런 네. 걸 보면은 중도 확장에 그 어떤 한계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현재로서는 네. 그 조금 더 지나서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점에서 그 중도 확장을 그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네.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방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대표가 이번 총선에 공천 신청은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탈당하지 않고 이 당에 남기로 결정도 했습니다. 그 유승민 전 대표의 총선 역할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저는 순전히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네. 유 의원도 참 그 여러 가지 그 훌륭한 자질을 가진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그 막 과도할 정도로 그 윤 대통령을 그 비판하고 했죠. 네. 막 그러나 이제 하나의 그 총선 국면에서 그 국민의힘이 그 좀 더 단합하기 위해서는 네. 유 의원이 그 국힘당 속으로 들어가고 국힘당에서도 네. 또 그런 유 의원을 그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예컨대 뭐 언론 보도상으로는 경기도 오산 출마설 뭐 이런 게 이제 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니까 뭐 본인 스스로 굉장히 불쾌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유 의원을 그 안민석 의원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건 아닌데 네. 그 두 분을 같은 반열에 두고 본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한 분은 대선 후보고. 예. 아니 꼭 대선 후보라는 것이 아니고 네. 각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장점이 다 다른데 정치적 그 컨텐츠의 그 예. 질이나 양으로 볼 때 네. 유 의원은 그 월등하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안 의원을 제가 폄훼하는 것은 아닌 거로 폄훼는 절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 중도 보수의 깃발 기수라고 예. 할 수 있는 분이 사실은 유승민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유승민 전 대표하고 사실 국민의힘 당 전략 단위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기자들한테 얘기하기를 유승민 전 대표가
중도 포션을 맡아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같이 러닝메이트 비슷하게 이렇게 뛴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좀 해볼 만한 선거가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도 합니다. 글쎄요.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좀 이상론에 치우친 것이고. 이상론. 유인이 뭐 지금 당장 들어와서 네. 그런 뭐 한쪽을 그 날개를 그 맡아서 하시는 것은 그 조직 전체를 그 조금 안정을 대할 그 네. 우려가 있죠. 그 외에 뭐 더 다른 방도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네. 중도 확장을 기하기 위해서 네. 꼭 그 뭐 유엔의 그 한정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죠. 한동훈 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 본인은 좀 길다고 하지만 일부의 국민의힘 그 내부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정치인들은 오래가지 못할 거다. 예, 뭐 한 달짜리다, 뭐 석 달짜리다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 보시기에 오랜 세월 뭐 이렇게 정치권 지켜보시고 하신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은 뭐 곧 뭐 윤 대통령이 뭐 이렇게 동의할 수도 있을까요? 뭐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윤 대통령이 뭐 직접 그 하신다는 것보다도 예. 그 한 위원장이 과연 그 유승민 이펙트를 그, 그 범죄를 벗어날 수 있느냐? 예. 형을 배신한 동생이다. 예. 그 프레임이 그 더 씌워지면은 오래 예. 못 가지요. 예. 그렇게 뭐 또 저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예. 저는 그 민주당에서 그 이재명 그 당대표 체제가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뭐 그것은 뭐 저 뭐 총선 저 공천만 정리되면은 이거 다 비대위가 들어선다고 하죠. 그 비대위의 그 위원장으로 아주 참신하고 또 국민적 희망을 받는 분이 그 들어선다 그러면은 한 위원장은 너무나 외소해 보일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면에서 그 계속해서 그 총선을 혼자서 네. 단독 플레이로 지금처럼 막 거의 당무를 전행을 하면서 네.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뭐 거짓말 같아서는 의문을 그 품을 수밖에 없죠.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당무를 전행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당무 전행이 이루어지고 지금 그 우리가 그 국민의 힘을 보십시오. 네. 한 위원장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네요. 안 보이네요. 안 보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비대위원회를 그 장악하고 있고 예. 완전 장악하고 있고 예. 공관위원회도 또 완전 장악하고 있고. 네. 그럼 공천 국면에서 누가 그 나서겠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한 위원장의 워딩을 종합해 보면 정은 정의 일을 하고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다. 공천은 당에서 하는 것이다.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죠. 이철규 의원은 내 스텝이다. 이런 것들을 비춰보니까 지금 신 변호사님 분석이 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내가 다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그 당무 뭐 개입하지 마라. 네. 뭐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당원에도 위배되는 말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죠. 우리나라는 민주국가 아닙니까? 네. 그런 그 독재적인 사고방식을 그 당 운영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독재적인 사고방식으로 당 운영을 하고 있다. 아, 뭐 꼭 그리 단정하는 것은 아닌데 네. 지금 아까 그 장 선생님 말씀하신 네. 그런 식으로 뭐 당은 당이고 정은 정이고 그런 그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TK 지역에서 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소위 이제 친윤 조직이 소위 이제 반윤으로 둔갑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조직으로 변화했다라고 예. 말씀을 좀 주셨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TK 민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변호사님 뭐 여러 오피니언 리더들 만나시고 하실 때 어떻습니까? 한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아직은 그 한 위원장에 대한 그 관념이 그 하나의 형성됐다기보다도 좀 미증의 상태일 겁니다. 미증의 상태다. 예, 뭐 그 예. 많은 그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만약에 그 한 위원장이 그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어떤 공격적인 그 행위를 그 했다, 네. 그 배신 행위를 했다. 네. 막 그런 점에 어떤 그 평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네. 한 위원장이 그 장래는 그 TK 적어도 TK 지역에 관한 한 그건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형을 배신한 동생 프레임에 갇혀서 계속 대통령을 공격하는 뭐 공격하진 않더라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에 선다면 TK에서는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뭐 그 유승민 의원이 막 그 뛰어난 그 정치적 자질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그 고전한 이유가 바로 거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더구나 그 한 위원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유 위원장에 비할 유 위원에 비할 만한 그런
정치 자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 유승민 의원에 비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뭐 어떤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럼 뭐 저 한 위원장은 아직 그 뭐 저 정계 그 초년생이고 정치 초년생. 또 그 뭐 그렇습니다. 이 그 검사로서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검사형.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 이 사람의 그 사고가 예. 이 저 청산형 사고형도 있고 또 생성형 사고의 사람도 있는데 네. 이 검사는 그 맨날 하는 일이 그냥 막 사건을 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청산형 사고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 한 위원장이 대부분의 인생은 그 검사 생활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람에게 그 생성형 사고를 해서 이 그 전체 그 국민을 그 대상으로 그 하는 그 좀 우리 사회가 좀 아름답고 그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그 방안을 짜는 것은 그 한 위원장은 그 여러 가지 그 미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유인 쪽이 훨씬 낫죠. 유 의원이 훨씬 낫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국민의힘의 리더는 유승민 정도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십니까? 아, 그거는 너무나 큰 오해의 말씀이고요. 아마 그런 정도의 예. 자질을 가진 분이 예. 또 그 나타나서 예.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이끌어 예.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국민들은 사실은 요새 정말 살기가 힘들고요. 예.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와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무역이나 이런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조선일보 보면 뭐 30년 전으로 퇴행했다 걱정이다 이제 이런 지적을 보수 언론들이 이제 앞다퉈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그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임기를 마무리하기까지 어떤 정치를 좀 하시기를 당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뭐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나라의 그 방향을 그 바로 잡고 네. 또 그걸 뭐 그걸 지금 잘하고 계신데 막 조금 뭐 통합의 쪽에도 막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네. 윤 대통령이 그 퇴임하시고 나서 네.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시면서 나머지 임기를 끌어나가시기를 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민보다는 김건희 여사를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 사랑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다들 국민들 여론이 그리고 또 보수 언론조차도 그 동아일보 이기용 그 논설위원 같은 경우는 차라리 사과로 보내라. 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건 뭐 중앙일보도 그렇고 뭐 저는 뭐 조선일보도 그렇고. 거기 관해서 그 많은 오해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제가 뭐 그 윤 대통령이나 그 막 김건희 여사를 뭐 어느 정도 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김건희 여사가 아주 그 가지는 그 어떤 뭐 그 수더분한 인상 그런 것이 아직 그 국민들에게 그 전달이 그 잘 되지 못한 점이 그 많습니다. 그분이 오히려 좀 더 그 이 그 전면에 나서 가지고 네. 우리 사회의 그 어둡고 구석진 곳 찾아가서 그 사람들 흘리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그렇게 해 나감으로써 우리 사회가 이 정말 그 아름답고 밝은 사회로 나가는데 큰 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면이 있는데 뭐 그런 면에 관해서 그 지금 그 많은 분들이 그 적지 않게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지난해 그 네덜란드 순방 이후에 예. 전혀 그 두문불출하고 계셔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뭐 식사를 거의 못 하신다. 뭐 살이 많이 빠지셨다. 뭐 등등 소문이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도 좀 듣는 얘기가 있으십니까? 김건희 여사 뭐 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선 기간 중에는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에게 가해지는 막 그 압력이 그 너무나 심하고 또 막 온갖 수모가 그 다 따르지 않았습니까? 막 줄리라느니 네, 뭐니 하면서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도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가야 되고. 또 그 막 극단적인 행위를 할까 봐 막 그 염려가 돼 가지고 24시간 그 옆에 사람이 그 같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럴 정도로 심각한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최근에는 막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가 있고 또 사실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두의 대통령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도록 그 정치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변호사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죠. 그 뭐 헌법학자로서 제가 원하는 나라는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루어서 함께 경쟁을 하면서 아름다운 나라를 그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뭐 그 우리가 국민의힘이나 그 윤 대통령 측에 관해서만 말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민주당의 그 뭐 이재명 그 당대표가 어제 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은 네. 뭐 그러니까 기자회견 그 뭐 그 문을 그 뭐 봐도 극단적인 그 대립밖에 없어요. 지금 그 우리는 아주 이상하고 낯선 그 현실에 그 마주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서 네. 서로 막 강성 지지층에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가령 그 제가 아는 그 이재명 그 당대표는 사실 그분은 그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하고의 인연이 예. 2022년도에 예. 성남시장 시절에 일화도 공개하신 바 있으십니다, 변호사님. 예. 예. 그리고 뭐 그런 분이. 네. 지금 그 많이 그 변하신 것 같아요. 뭐 계속해서 그 강성 지지층만 호소를 하시는데 가령 어제 뭐 그 이 기자회견에서 네. 우리는 그 민주당이 친중산층 그 민주당으로 변모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잘못한 거 많았습니다. 종부세 없애겠습니다. 이 그 서울에 그 아파트 하나 가지고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전부 다 그 부자로 생각해가지고 막 더 그 사람들에게 더 짠해야 한다는 식으로 그 민주당이 몰아갔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중산층이 그 민주당에서 돌아섰습니까? 우리가 어째서 부자냐? 어째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런 그 친중산층으로 그 돌아가는 민주당을 바꾼다고 그 이재명 그 당대표가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시다 그러면은 아마 그 전 신문에 그 톱으로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거 판세는 완전히 그 요동을 쳤을 겁니다. 한번 민주당에서도 발본 세곤하는 네. 그런 그 이 개혁을 그 해나가는 것이 그 바람직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또 소득세도 마찬가지지만 그 가격에 구간을 좀 둬서 그러니까 강남의 집값과 강북의 집값 그리고 서울의 집값과 지역의 집값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종부세. 그런데 지금 어떻든 간에 예. 그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그 부동산 보유세가 세계 제1등입니다. 그런 그 세계 제1등은 어딘가 뭐 좀 이상한 데가 있는 거죠. 왜 그런 그 과도한 그 보유세제를 그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강화시켜 왔느냐. 네. 거짓말에서 우리 좀 잘못했다. 우리는 그 중산층을 다시 그 보호하는 쪽으로 돌아서겠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자세 변화를 한다 그러면 엄청난 그 반향이 있을 겁니다. 네. 변호사님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논쟁 그렇죠. 지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부동산 보유세는 사실은 부꾸라파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더 많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전에 한번 하여튼 뭐 세금을 좀 저희가 이제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 예. 저희가 다음에 한번 더 오셔서 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네. 장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예.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네,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